하와이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로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브라투아트님의 영상 오랜만에 또 찾아왔어요. 자, 오늘은 또 어떤 꿀잼 영상들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한번 출발해봅시다. 뽀뽀. 어? 코코네요? 목소리 상태가? 하하!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응애 브롤 4탄. 응애 포코가 열심히 파워큐브 깨고 있는데 짜잉. 오, 이때부터 기타 재능이 엄청났나 보네요 포코. 에이, 뭐야, 이거 왜 안 나가? 뭐야? 아, 총알 차는 자에 하루 종일 걸립니다. 아, 그래, 이제 이 파워큐브는 내 거야. 가자. 어? 뭔 소리야? 안돼, 빨리 장전되라. 누구가 왔어? 왔어? 하이, 응애 브로기가 왔어요. 이라이 자식아, 나의 기타 맛 좀 봐라. 락클로 붐박스. 하하, 아, 브로가 우리 팀인 할래? 어림도 없지, 바로 컷. 아, 그때 등장한 콜트 베이비 겁나 커요운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구레나라고 했었군요. 자, 왠지 오늘 좀 운이 좋은 것 같아. 아, 최강 응애 브롤러는 이 브롱님이신가? 예스! 아, 배고프네. 밥 먹을 시간이다. 어? 뭐야? 어디서 날라온 거예요? 어림도 없지. 콜트님이 여기 있었다. 아, 총? 이 몸은 로켓 런처다. 미사일이나 받아라. 뿅. 안 맞지롱. 이 브롱님의 2년 인생 중 최고의 분노를 살아내는구만 쪼제식. 안 되겠다, 이거나 먹어. 빵빵. 무빙. 오, 오. 에이미 쓰레기시네요 브롱님. 아, 못 참겠다. 오케이, 가젯 발동. 메가로켓 피해량 50% 증가. 메가로켓 간다. 뿡. 벽을 뚫어버렸는데요. 이게 아닌데. 어머나. 나 죽어. 하, 이 붐박스 베이비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 자, 이 응애 콜트님의 가젯 발동 실버 블랙. 모든 장애물과 벽을 통과하는 엄청난 총알이지. 간다 하이용. 메가로켓 vs 실버 블랙. 로켓보다 빠른 총알이다. 긴장되는 순간 싸늘하다.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지. 베이비 브록 vs 베이비 콜트. 그라운드가 요동친다. 어? 뭐야, 이 소리는 진의 소리였구만. 딱.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강아지 시절 러프스인데. 아, 이 뭔 소리지? 오, 지금 딸피네 딸피네. 마지막 한 발만 놓고 오지게 광클하고 있는 상황. 내가 이긴다 제발. 얘들아, 안녕. 이게 뭘까? 궁극기라는 거야. 러프스 대령의 궁극기 보급품 투하. 랄랄랄랄라, 보급품도 얻고 최후의 승리는 이 러퍼스님인데. 어? 오, 돌아라 돌아라. 예. 하하, 잘 돌아가는구만 이거. 재밌다잉.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 이번엔 타라의 시점인가요? 아, 일단은 뭐 바로 눈앞에 파워큐브가 있네. 이런 개꿀 상황이. 어, 오늘 좀 운이 좋은 날인가? 예스. 예스. 좋았어. 이거 제 카드가 관통돼가지고 피가 같이 달았거든요 애들고. 이건 무조건 타라가 이기는 상황이겠는데. 오케이.
먹었고 너 이제 딸피네. 어디 아야 어? 이 자식이 딸피로 덤벼! 따다다다다다. 아. 그렇습니다. 에드건은 특성상 때릴 때마다 피가 차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같이 때렸는데 오히려 타라가 딸피된 말도 안 되는 상황. 나 에드거야. 아! 그렇게 트로피 떡락. 아, 하필 에드거를 만났네. 아, 이번엔 운이 좀 없었다. 다음 판 가보자. 플레이. 오! 이번에도 파워큐브? 무조건 우승하라는 뜻이야. 오케이. 집중해자. 따따따따따. 아야! 어, 뭐야! 또 에드거! 아이! 저리 가! 저리 가! 주먹만 안 맞으면 돼! 타라의 특수 가제 스킬 발동! 탱! 그림자 분신술! 두공! 그림자 분신을 만들어서 에드거한테 낚시를 성공을 했는데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에이, 좋았어. 이걸로 역전을 노린다. 짠! 이걸로 뭐야? 엄한 진이 궁을 맞아버렸네. 어? 그때 하늘에서 날아오는 빽. 브롤러냐? 아 이거 안 되겠다. 슈퍼셀 문 열어! Hello and welcome. My name is Ryan. 어 리안이다. 어. 에드거 너프하라고. 너프해 지금 당장. 어 이번 보스 파이트네요. 보스 다 같이 잡으면은 또 끈끈한 정도 생기고 그리고 의리까지. 이것이 팀 플레이지. 제일 쓸모없는 투척류들이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몸빵 실화냐? 아이, 님들이 먼저 몸빵 하세요. 갑시다. 오, 보스 등장. 자, 빨리 빨리 움직이라고요. 어, 블러러님들이 탈주했습니다. 탈주하고 나서 보들이 그냥. 트롤링 그 자체. 보스한테 뚝배기 박살. 듀오로 가자. 두두둥. 오! 아까 오지게 괴롭힘 나왔던 에드거와 듀오네요. 이번엔 안해! 탈주하였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뭐죠? 어? 이번에는 진이 주인공인가요? 어? 페니의 신스킨인가? 예이! 페니캣 등장! 어머! 너무 예쁘다! 파냈어요! 어? 어? 그 고질라 스킨인가요? 이건 멋있다. 예쁜 페니시? 저의 이 멋진 스킨에 반하셨나요? 아 노 스킨이라 불행한 진이거든요. 이 그에게 남은 건 이 똥배뿐. 으이. 찹찹. 이 어? 웬 스파이크가? 아, 자네 일로 와보게. 아, 뭐죠? 어이, 진. 슬퍼하지 말게나. 이 스파이크님이 엄청난 물건들을 준비했다고. 자네를 위한 안성맞춤 스킨들. 제가 갖고 있는 보석이 에.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로 주세요. 우리 거래는 이걸로 안 되겠는데. 이 공짜 스킨 이거나 가져가겠나. 오! 스킨이 다 케이드. 하하 연애 한번 해봅시다. 아 뭐야 이 징그러워 저리 가. 어? 뭐야 그때 등장한 슈퍼 진? 오호! 어디서 그런 싸구려 스킨 갖고 이 간지 신스킨 브록질라님에게 덤비나. 어! 어머? 뱃사로탱 뭔데 저거? 어우! 아야! 그렇게 뱃사로탱 받고 사망. 어? 잠깐만.
그럼 이 스킨 전부 다 내꺼 개꿀. 자, 뭐야 이번엔 또. 오, 배트맨 진이거든요. 진의 똥배에도 안성맞춤. 어때? 예. 아! 아, 실속 없는 배트진. 어, 배트맨과 패니캣? 오, 완벽한 조합이구만 이거. 이거 배트진의 뱃살 반사를 통해 브록을 잡아낸 모양이네요. 하하, 완벽한 스킨이었어. 오케이, 뱃살에 힘주고. 아!